안녕, 괜찮아? 딩가 침대입니다. 오늘은 성행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기차에는 이거요. 나만 with God. 읽어드릴게요. 나만 was the great army commander in Syria. He was brave soldier. He was brave soldier. But he had troubled skin. Diseases called leprosy. Naaman, Israel's servant, God said, 봐봐요. 이 사람이 여자예요? 수염도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여자예요? 수염도 있네? 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갈 때는 그쵸? 갈 때도 여자는 같이 가는데? 아 여자는 여기 타고 여자는 여기 뒤에 있나? 모르겠다. 나만 is servant said go see the prophet Elisha in Israel. He can help you. Go see and prophet. Elisha in Israel, he can help you. Naaman took many gifts with him. He took the king's letter to the king of Israel. He read Elisha. Home may his chariot. Elisha sent out of men with a message. Wash yourself seven times in the Jordan. You will be healed. At first, Naaman was mad to Elisha. He thought it was a silly thing to do. Elisha doesn't even come out to see me. He doesn't even pray for me in the name of God. He doesn't even touch me. Jordan is not the only river. Naaman was mad and tried to go back home. On his way home, his servant told him, please go to the Jordan. This is not too hard thing to do. You just wash yourself. Naaman went. 누구지? 안녕. 안녕. 나 저거. 내가 읽어줄 거야. 아! 이제 연습 없다. 쫄라면 읽어줄 걸. 네. 아닙니다. Naaman went to the. 네. Naaman went to the Jordan as Elisha said. He washed him seven times. Naaman's skin became clean. Look that off. He was scared. This is what got. 아, 진짜. 쫄라면 그냥 감옥에 갇혀버릴게요. 나만 was very happy.
Naaman came back to Elisha. He tried to give이거 깜빡했네 우리가. 자, 나만 came back to Elisha. He tried to give Elisha a gift. Elisha didn't accept the gift. Elisha told him to serve God. Naaman was healed. He did what Elisha said. Elisha told him about God. Yes. Magic show.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만은 완전 훌륭한 군사였어요. 연수처럼. 근데 나만은 어떤 병이 걸렸어요. 이 병은 갑자기 얼굴이 막 썩어가면서 손질도 막 썩어가면서 그 다음에 봐봐요. 이쪽이 다 썩었어요. 이게 빠져요. 피도 나요. 이쪽이 다 빠져요. 코까지 빠진다요. 입도 빠지고 눈알도 빠져요. 그 다음에 얼굴이 얼굴통에 빠질 수 있어요. 이 병이 걸리면. 와,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부서지거나 얼굴이 이쪽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뇌가 부서지거나 그러면 죽겠죠. 이런 병. 근데 이건 과거예요. 옛날에. 옛날에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고칠 수 있어요. 2019년. 근데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의 이름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네. 네,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만 부하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렇게 봤어요. 여기 이스라엘에 한 엘리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엘리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더니
나만이 아싸 엘리사한테 가서 내 병이 고쳐달라고 해야지. 하세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지? 네? 그래서 선물들이 완전 많이 들고 가고 이 선물들 엘리샤한테 주려고요. 낫게 해주면. 그래서 엘리샤한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내 병이 난다. 기뻐야 되는데 왜 슬픈 표정이죠? 입이 빠졌나? 이거 문득병이 입다 썩었나? 아니 지금 썩으려고 그러더니 엘리샤가 나만 얼굴도 안 봤어요. 그냥 나만 부하도 다치 갔어요. 나만 부하. 근데 엘리샤는 나만을 보지도 않고 나만 부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조나단 아니 얘 뭐였더라? 얘한강 이거 강이 있는데 조나단일까? 졸단 여기선 졸단이에요. 졸단에서 7번이나 모으케라 하면 다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만 부하가 다시 나만한테 가서 뭐라는지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나만은 완전 알았어요. 와! 나한테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날 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만져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다단은 완전 드러운 강이야. 썩은 무공이 나만은 그래서 나만은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부하가 와있어요. 나만님, 이거 조나단에서 7번 뭐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해봐요. 7번. 진짜로 나은 집 체크해봐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진짜로 나만이 했는데 한번 했더니 안 되죠. 두번 했더니 안 되죠. 세번 했더니 안 되죠. 네번 했더니 안 되죠. 다섯 번 했더니 안 되죠. 여섯 번 했더니 안 되죠. 일곱 번 했더니 닫았어. 나 닫았어. 그래서 나만은 엘리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샤가 말했어. 선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더니 엘리샤가 말했어요. 나한테 그냥 하나님이 믿으시오.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어요. 그게 자기가 선물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나만은 하나님 믿게 됐죠. 네, 오늘 성경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떠나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 빠이.